새해잖아요.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새 신발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전에 신었던 더러운 신발들을 단돈 8,000원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리플래시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. 한 해의 시작이니까. 네,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봤고 요겁니다.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리슈브네이터라는 거거든요. 리슈브네이터라는 건데 요거 하나가 지금 한 뭐 5,000원에 배송비 2,500원 해가지고 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요게 물티슈거든요. 물티슈인데 요걸로 닦으면 신발이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. 그래서 되게 애용하고 있는데 요걸로 한번 저의 헌신발들 오늘 새 걸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12장 들어있고요. 12장이라고 해서 사실 한 번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12개 신발밖에 못 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장으로 신발 2개 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신발을 좀 준비를 했어요. 진짜 많이 신는 커먼 먼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아웃솔이 더러운 거 보이죠? 막 그리고 또 진짜 제가 제일 많이 신는 거, 근데 이게 진짜 제일 더럽거든요. 네, 너무 더러운 제 써네이. 이거는 제 코디 영상에서 뭐 항상 빠질 수가 없는 신발이라 그 요거랑 거의 가장 편하게 신는 신발인데 스피드러너. 요거는 진짜 눈 올 때 막 비 올 때 이렇게 신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웃솔이 이 뒤쪽도 그렇고 이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신발들 제가 닦는 것까지. 이게 아까 일반 그거랑 좀 다르게 생겼다 그랬잖아요. 보세요. 요즘에 파란 게 뭔가 있어요, 막 이렇게. 그래가지고 닦을 때마다 약간 거품 같은 것도 나거든요. 그래서 진짜 효과가 좋은 그런 클리너입니다. 그래서 얘 먼저 해보면은 이거 보세요, 앞에 더러운 걸 한번 닦아볼게요. 사실 신발 같은 거는 아웃솔만 깨끗하게 해줘도 보세요, 이렇게 닦을 때 이렇게 거품 나는 거 보이세요? 제 손에도 지금 거품들이 이렇게 묻으면서 확실히 일반 물티슈보다 좋은 세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이 여기 왼쪽이면 보이시나요? 요렇게 요거 한번 닦아볼게요. 요 오른쪽 게 안 한 거고 왼쪽 게 한 건데 깨끗해진 게 보입니다. 그리고 가장 좀 잘 보일 것 같아요. 이 스피드러너 뒷굽이 이렇게 보이시죠? 되게 더럽게 이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. 그쵸? 요걸 한번 닦아볼게요. 이 뒤에 보이세요? 아까? 앞에서도 닦이긴 했는데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진 못했는데 오, 뒤에가 굉장히 깔끔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엄청 깨끗해진 뒤축. 제 운동화 닦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구매를 했던 건데 입구를 잘 막아놔서 그런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잘 닦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일반 물티슈랑은 다르게 막 닦으면서도 거품 같은 게 나오면서 앞에서는 드라마틱하지 못했지만 발렌시아가의 뒤축 같은 거 닦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여줬었잖아요. 이 아웃솔만 깨끗해도 여러분들 되게 새 신발 신는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한번 구매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쓰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심지어 오늘 한 개 끈에서 절약 정신으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관련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